그 시댁 제사를 누가 모셔? 아, 시댁 제사 시어머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시댁에서 가요? 요즘에 못 갔어요. 한 2년 못 갔어요. 서운하시대. 그리고 큰애가 몇 살이야 지금? 저희 애기요? 지금 13살이요 올해. 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요. 네. 엄마는 공부 잘했니? 아, 그래요. 응?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런 것도 좀 요즘에 우리 애가 많이 힘들어해서 그런 것도 고민돼서 와봤거든요. 응. 걔가 지금 마음을 못 잡잖아, 애기가. 네. 그건 엄마가 밉다잖아. 왜 자기한테만 그러니? 지금 애기가 많이 힘들어해요. 응? 그냥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못 잡아 애가. 근데 이거 실타래가 자꾸 커지면 안 돼. 네. 근데 엄마는 내 중심적으로만 움직이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당연히 잘못한 건 맞지. 근데 걔 13살 머리가 그걸 다 이해할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화를 내고 나면 후회를 하면서도 그 순간 그 제어가 제가 안 돼요. 그거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는 더 삐뚤어져 저렇게 하면. 몰라 엄마 들어오니까 큰애가 짜증나 죽을 것 같아. 지금 그 때문에 애기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상담받고 있고. 그래서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제어가 제가 안 돼요. 걔 눈밥 한 번씩 눈이 풀릴 때 있어. 못 느껴? 그 도끼 들고 달라들 때 보면은 우선 애가 저한테 달라들지를 못해요. 저를 무서워해서. 눈 보면 모르냐고 걔를. 눈 풀리는 거를. 응? 눈치만 보자고 하는 거잖아. 네. 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어떻게 제가 쟤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였잖아.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남편하고 되잖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애들 앞에서. 거의 제가 일방적이죠. 그냥 쏴붙이는 거였다. 그리고 왜 애들 앞에서도 남편 험담하면 안 돼. 그리고 맨날 나만 맨날 외롭다고 그러고. 엄마는 나만 힘들다고 그러고. 안 그래? 맞잖아 지금. 네. 남편도 착했잖아. 착하죠. 응? 근데 어떻게 내 승질을 다 받아. 엄마는 금방 요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가. 엄마가 먼저 가서 상담받아 봐야 돼. 왜 엄마는 상담받으러 안 가? 엄마는 다혈질인데. 제가 다혈질이고 제가 알아요. 근데 엄마는 상담 안 받고 애만 상담받아? 문제는 엄마한테 있는 거야. 싫다는 엄마가 풀어야 되는 거고. 지금 나가서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내 가정이 편안해야지. 그죠? 그리고 엄마는 알아야 돼. 원래 엄마는 무당의 사주야. 신의 풍파가 많으니까 내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왜 이건 친정 엄마 쪽에서 들어오는 거야? 제가 이런 말을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니면서 뭐 세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제 못 듣다가 전번에 한번 듣고 지금 오늘 두 번째 듣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냥 두 번째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아 그냥 세다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뭐 이렇게 무당 이거란 말까지는 안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두 번 듣는 거라서 그게 풍파가 들어오니까. 왜 그 전에는 다니면서 누를 수가 있었어. 제어가 됐었어. 네. 근데 엄마 딱 4년 전서부터 엄마를 둘러봐.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응? 내는 모르지. 그러니까 애가 3, 4년 전서부터 애를 보란 말이야. 걔 딱 9살에서 10살 넘어갈 때. 못 느꼈어? 저는 못 느꼈어요, 선생님. 그럼 최근에는 이게 느껴져? 최근에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눈에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 전부터 기미가 보였다는 생각은 안 들어? 예,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지. 걔가 학교에서 이렇게 부딪혔던 건 알아? 마음에 상처받은 건 알았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저는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에서 보면 학교 문제라기보다는 집에서 저와의 문제가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나가서 지가 편할 것 같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엄마. 이게 쌓이는 거란 말이야 애는. 네. 하루아침에 애가 이렇게 폭발해? 그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그저께 아이 방을 청소하다가 아이가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자기 마음이 유서같이 써놓은 그 메모지를 자기 액자 뒤에다가 써놓은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애가 있었던 거야 엄마. 예, 그랬더라고요. 5년 전부터 자기는 죽고 싶었다고. 지금 올해 6학년인데 그랬잖아. 4년 전서부터 애가 그 엄마가 표현을 엄마 못 받은 거야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바뀌어야지. 제가 바뀌면 아이가.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는 이 신을 잘 테스트를 잘 받아봐야 돼.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당 되는 건 아니야. 눌러서 갈 수 있으면 눌러서 가는 거고. 그럼 나중에라도 될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있는 걸 잘 눌러놔야 되는 거야. 직성을. 근데 저 아까 내가 봐서 그랬잖아. 제가 자꾸 애한테 가니까. 그래서 내가 첫째를 물어본 거야. 그럼 엄마하고 대립밖에 될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고쳐지려면 누굴 건들겠어. 그게 내가잖아. 5년, 4년 전서부터 애한테 완전 치고 흔드는 거야, 저렇게. 그러니까 걔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신은 외톨이를 만들어. 그 과정이 필요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 아이한테 지금 가는 거라니까. 내가 이걸 잡아 끌어서 내가 막아놔야지. 그래서 우리 엄마도 나한테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선생님 저희 외가 쪽으로도 이렇게 신을 모셨던 분이 없는데도 이렇게 오나요? 나도 몰랐어. 나도 우리 집에 무당이, 나는 목사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 기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그렇다고 다 무당 되는 거 아니야. 네. 왜 아르라고 엄마가 이제 이런 데 다니냐, 또 와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또 이제 저한테도 이제 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면서 또 그렇다고 이렇게 불일신이 있다거나 이런 말은 못 들었거든요. 눈 보면 눈에 자꾸 오니까 엄마 눈을 보면 제가 예감 있거나 막 이러지도 않는데도요. 저는 그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잖아 이럴 때 잘 재워놓으라고. 내가 잖아 이 분노 폭발도 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야 엄마. 네 컨트롤이 안 돼요. 응? 그럼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야 엄마. 그걸 알아야 돼.
왜? 내가 엄마도 뒤돌아보면 다 해놓고 나면 얘가 내가 왜 이래 있을까 하지. 이게 분노 장애란 말이야, 이게. 말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무섭네요. 어? 이게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진 않아, 엄마. 내가 이길 수 있는 만큼 지나쳤다는 거야. 이 머리에서 아 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하는 거 하고 머리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해. 이거는 내가 진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안 보여져 엄마. 그렇다고 막 이게 다 있다고 무당되는 건 다 아니야. 근데 사람이 왜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야, 신은.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또 넘겨버려, 사람들이. 네, 그렇죠. 저도 솔직히 저만의 일이라면도 넘어갈 수도 넘어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자식 요즘 애들은 그래서 어린 애들이 왜 잘 봐. 요즘은 무당이 애들이 더 많이 나와. 어, 그 말이 너무 무서워요. 왜? 애들은 못 이겨. 더 못 이겨. 나보다 더. 그리고 엄마는 요즘 엄마들은 애라면 또 끔찍해. 귀신은 어디 붙어? 엄마한테 안 붙고 애한테 붙는 거야. 문 닫아놓은 우리 신도 중에는 진짜 문 닫아놓고 밖에 안 나오는 애도 많았어. 6개월, 1년. 밥, 6개월 동안 밥 한 톨 다 먹은 애도 있었어. 걔가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야. 가면 갈수록 이제 엄마랑 부딪혀서 엄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굶어야지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왔던 애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정보를 가서 애들 넣지 말라고 해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 애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넣고 말고 안 넣어. 네, 나는 네. 나오는 대로 얘기해 주는 네. 것 뿐이지. 앉아서도 오늘 애는 안 넣으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제일 문제. 엄마 들어왔을 때 할매가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으니까. 네, 저는 요즘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건 해결 봐야지, 엄마가 봐야지. 어떻게 그냥은 해결 안 돼. 잘, 엄마는. 응. 그래서 왜, 누가 그러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이건 엄마 친가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엄마 쪽에서. 그래요. 어떤 분이 들어와서 나한테 우리 집안을 흔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달래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도 같이 와서 하는 건가요? 같이 오는 게 더 좋죠. 많이 봤어 요즘에. 제가 최근에 작년, 재작년 구탈 때는 그런 엄마들 많이 봤어. 애들. 다섯 살짜리가 다 똑똑한데 걔만 말 못해. 다른 건 다 인지는 다 해. 알아듣고 다 해. 말만 안 나와. 한 애는 진짜 고등학교 2학년은 진짜 새끼가 요만해. 6개월 동안 머릿속에 굶으라고 그랬대. 그럼 아빠 이길 수 있다고. 환청, 환시 같은 것도 들리는 건가요? 나중에 되면 그게 자기 건지 알아. 이제 엄마랑 막 싸워. 싸우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아 승진이 나잖아 걔도.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이기지?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이게 돌아가. 이게 정신이야, 정신. 정신은 귀신이야. 못 이겨, 애기들, 우리가. 엄마가 못 이겨. 못 이겨요.
그 애가 그만큼 유서를 썼다는 거는 얼마나 지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뭔 말도 못해. 조카는 이제 6살인가 7살인가 우리 형이 너는 나가 죽었는지 뭐라고 막 말을 했어. 8살 되니까 짐 싸고 나간다고 그랬어, 애가. 필요 없는 애라고. 그런 걸 애들은 다 인지를 해. 저 지금 진짜 가장 큰 문제가 아이 문제. 아이 문제. 우리 엄마 들어오니까 이게 제일 크대. 우리 남편은 착하대. 그래도 불만이야, 엄마는. 착한 것도 불만이겠지. 속 터지겠지. 천불이 나겠지. 엄마는 그런 사람이면 못 살아, 엄마는. 엄마랑 비율 맞춰서 못 살아.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면 벌써 이혼해. 이혼은 안 하나요? 안 해. 없어. 그 직장이나 뭐 이런 것도 누구? 저 원래 좀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일을. 애들 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애들 가르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과 후 지도가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자신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엄마는 어린이들 원래 따지면 그래. 심리학이든지 어린이든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래서 심리학 제가 원래 또 병원 쪽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요즘 아예 심리 그 상담사 다니면서 저거 심리 상담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거든요. 그런 것도 엄마랑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남을 가르치고, 남 치료해주고, 상담하고. 움직여주고. 아니면, 원래 정신과 쪽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정신과 쪽으로 가는 건 어떤가. 아니, 그것보다는, 그런 거든지, 아니면 미술, 애들 색채 심리 같은 거. 아, 좀 그림이랑 관심, 아주 그냥, 저는. 쟤네들 그림 그리고 움직이면서 같이 얘기도 해줘. 아, 저러니까 애들이 마음이 이렇구나. 이거 배우면 빨라. 그럴까요? 요즘, 그래서... 요즘에 고민했던 분야긴 했어요. 그 분야를. 근데 너무 늦은 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데 먼저 다니잖아요. 엄마들 그 평생 교육원 다니면서. 뭐 2년 코스, 3년 코스. 제가 좀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래, 더 많은 사람들. 우리 50 먹은 분도. 저 50이에요. 그러니까, 50 넘은 분도 50대 시작해갖고, 55살에 지금. 그래서 진짜 요즘에 그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은, 주변에, 왜, 선생님, 그 뭐라 그러죠?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 엄마 속 터져서 못할걸.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하자고. 용역사무소. 그러니까. 그래서 작업 관리 뭐 그 직업 관리사 그걸 따가지고 딸 수는 있어 엄마가. 근데 그 사람들 드센 사람이 엄마 맨날 싸우고 드집고 해야 돼. 엄마 성격 다 나오지 그러면 더 들어오지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드센데. 차라리 그 심리 상담이든지 그런 쪽으로 배워서 그런 거 애들 가르치면 참 좋아요. 제가 상담소 차려서요. 그럼 나 잘할 것 같은데. 입에 복이 있어. 남을 끌어당기고 움직여주고 달래주고. 내 새끼는 포옹 못해줘도 엄마 남 새끼는 포옹 잘해줘. 애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옆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불쌍하고 해주고 싶고. 달라요. 또 해보면 달라. 그걸 하면서 내 자식도 볼 수 있어. 엄마 먼저 심리 상담 받아야겠어. 아, 저부터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잘, 한번 잘 생각해봐요. 미리 못 막으면 이제 못 막아, 엄마 이거. 구슬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나중에 오고 싶으면 다시 나랑 상담을 해요. 우리 집은 사주 안 봐요. 그거 먼저 내 가정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
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막 그땐 더 못 잡아. 그럼 엄마랑 싸우기 시작하면 걔 진나간다 소리 100% 나와. 제가 지금 잘해주고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전에 게 지금 계속. 저걸 어떻게 달래, 뭐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래서 건가요? 그래서 저기 있는 걸 다 끄집어서 내놓으면 이제 엄마 마음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 지금은 원망, 분노, 그게 더 많은 거야.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저 원망 분노를 어떻게 그걸 없애주나요? 그래서는 인간의 마음은 뭐 지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신에서 건 걷어놓으면 지가 이기가 편해. 아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도 불쌍하지. 어? 이런 마음들을 먹게끔 만들어줘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